자, 그런 와중에서도 서울 집값은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강남 4구나 여러 뭐 단지들을 거론하기 좀 그렇고 네. 집값이 이제 반전 예전 가격으로 올라가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강남 4구나 마용성 등이 상승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솔솔 지금 나오고 있는 네. 상태입니다. 자,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특히 이제 뭐그 교통호재가 없는 지역들, 큰 지역이 없는 외곽 지역이나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의 초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지방 부동산 연착륙은 아직 먼 얘기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대표님은? 네, 이게 지금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신데, 제가 볼때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는 결국은 이전보다도 더 심각한 초양극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 같은 경우 시작을 해서 지금 수도권까지 어느 정도 그동안의 하락을 멈추고 상승 반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일각에서는 서울이라 하더라도 지금 강북 지역, 특정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승 반전으로 너무 급하게 좀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주택시장의 반전은 이제는 모든 경우도 모든 지역들이 다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상승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환황세를 보이고 있는 과열되는 양상의 시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경우에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즉한 내년 정도에 있어서는 충분히 현재의 상황에서는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에서도 미분양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